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분위기가 변했을 겁니다. 뒷배경이 지금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그 후원금이나 그런 성원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뭐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젊은 유튜버 친구들에게도 장소를 제공해주면서, 그 장소라던가 장비가 없어서 좀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도와가지고 찍으려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소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그레이트 게임은 제가 요 컨셉으로 해서 계속 찍을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 저희 스태프라든가 저도 그렇고, 이제 차례를 지내러 가야 되는 관계로, 녹화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광고에서도 했다시피, 오늘은 그 판빙빙과 우리나라 그 좌파 연예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저도 좀 고향으로 좀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판빙빙부터 먼저 얘기하겠는데, 최근에 판빙빙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외에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질 텐데, 이 판빙빙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묶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움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그문 정권 자체가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서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다음번에 하는 그 김기사 아지매 방송에서도 왜 제가 이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엮어서 잠깐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판빙빙이 사라졌었죠. 그랬는데 그 판빙빙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려면요, 예전 스캔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떤 그 멋진 신세계라고 그 블로그에 보면은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뭐 중국 최고 인기 배우 판빙빙 왕치산 서기에게 성상납했다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이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왕치산이 누구냐면은 그 시진핑이의 오른팔 2인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이 그 종래에 그 규칙을 깨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네 그 상무회의 일원으로 삼았거든요. 원래 그런 사례가 중국에 없었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관례상으로 이제 원로로 빠져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실세로서 정치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진핑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시진핑에게는 이 왕치산의 그 든든한 배후, 그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지금 현재 그 중국 모택통 이래 장기 집권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강력한 후원 세력인 그 뒷받침이 바로 왕치산입니다. 그리고 이 왕치산은 누구랑 연결되느냐? 예전에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때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그때 그 하이난 항공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치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빼고, 예전에 제가 했던 아시아 기내식 사건에 대한 걸 한번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이 왕치산과 그 판빙빙이 내연 관계였다라는 폭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그죠, 꾸어 원꾸이, 꾸어 원꾸이라고 해서 지금은 미국으로 망명한 그옛그 중국의 그 부동산 부자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전이 사람 트위터 친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물어보고 하는데, 재밌는 얘기 참 많이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미 예전에 그 판빙빙과 왕치산이가 내연관계 있다는 걸 폭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판빙빙이가 이거는 가짜 뉴스다,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한창 스캔들이 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포인트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꼬 원꾸이가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판빙빙이 그 성상납을 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왕치산이의 재산이 미국에 있는데, 이게 그 판빙빙의 명의로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근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원래 중앙아시아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비에트 문화권의 전통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비에트 구역, 그러니까 구소련권 국가들의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그 첩을 두는 제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을 통해서도 재산이 있지만,
그 자기가 부정부패로 모은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자기 쪽 명의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내연관계를 만든 다음에 그 내연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가지고 대리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판빈빙이 공교롭게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왜 그러느냐. 이 구스르권 국가에서 보통 공산당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내연녀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신을 붙입니다. 근데 그냥 감시 붙이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위장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 판빙빙의 남편도 실제적인 남편이 아니고 관리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빙빙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아니면은 그 뭐야 그 자기 재산을 어떻게 삥땅을 치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왕치산의 자식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안전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담보가 뭐가 됩니까?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한 그 위장 결혼이라든가 그리고 그 위장 결혼을 통한 그 재산의 은닉 이런 것들은 유라시아에 있는 구소련권 정치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꼬 원꾸이가 얘기한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빙빙에 관련된 모든 게 사라지고 있다. 그 태국에서 찍었던 그 각종 광고, 그다음 중국 내에서 여러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판빙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도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의 CCTV나 인민일보 같은 이런 모든 매체들은 다 정권에 나팔습니다. 즉 정권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함부로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판빙빙이 이면 계약을 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중국 매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 불가능한 일이니까. 시진핑의 집권 시기에 판빙빙이를 까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판빙빙의 문제가 아니라 왕치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치산을 건드리면 결국 누구한테 간다? 그 영향이 시진핑에게 갑니다. 따라서 건드릴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판빙빙을 건드리는 거 보고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아,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고 있구나예요. 왜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판빙빙의 비리를 터뜨리고 싶은 사람은 절대 시진핑 주변에 인맥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 시진핑 집권 하에 있는데 시진핑 지지 세력이 판빙빙을 건드릴 리가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그 시진핑이 하고 있는 그 반부패 전쟁의 선봉장인 왕치산의 내연녀를 건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뉴스는 누가 터뜨렸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십중팔구 장택민 계열에서 했을 겁니다. 왜? 장택민 계열은 시진핑 계열에게 엄청 지금 까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죽고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구도라면은 지금쯤 시진핑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에 장택민 계열은 힘을 잃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이게 중국 매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중국 권력 내부에서 시진핑이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시진핑이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힘을 얻었답니다. 그랬으니까 중국 매체에서 이게 보도가 됐겠죠. 라고 저는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그 판빙빙이가 잡혔다는 그러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여러 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 여러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판빙빙이가 LA공항을 통과했다. 왜? 거기 지문이 남았는데 그게 판빙빙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판빙빙이는 그때 당시에 여러 비리 사건 때문에 공안의 조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출국이 됐기 때문에 LA공항에 지문이 찍었겠죠. 하여튼 그러한 하나의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출국 못하고 바로 중국에 잡혀갔다는 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신문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가설을 어떻게 잡았느냐.
판빙빙이는 확실히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문이 찍혔다고 하니까. 제3자가 남의 지문 찍고 나갔을 리는 없어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분명히 판빙빙은 LA 쪽, 즉 미국으로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잡혀간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양쪽 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잡혔다는 설과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설을 두 개를 다 취합해서 전 중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중에 여러 소문 중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요. 어딨냐. 그렇지. 판빙빙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 물론 같은 영화계의 선후배 관계니까 성령한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97년도에 그 홍콩이 반환되던 시점에 많은 홍콩의 배우들도 그 캐나다로 망명을 갔습니다. 옛날 때 그 오우삼 감독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주윤발 뭐 많은 그 당시 홍콩 르와르 영화를 했던 그쵸 어렸을 때 맨날 그거 보고 맨날 이쑤시개 입에 꼽고 비비탄 총 쌍권총 들고 막 그 긴 바바리 코트 입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홍콩이 반환되면서 많은 홍콩의 예술인들이 캐나다로 망명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홍콩 배우뿐만 아니라 탕웨이라 그래서 심지어 중국 대륙 출신 영화 배우들조차도 뭐 그 당시에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으로 적을 옮기면서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연예계 사업이 그 탄압을 받는 게 두려워서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그때 성룡이 어땠느냐? 성룡은 국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룡은 그 당시에 홍콩에 그대로 머물렀는데 홍콩의 성룡이 그 이후에 했던 언사를 잘 보면요. 제가 홍콩인이었다면 성룡을 배신자라고 느꼈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고 옛날 2008년도 그 북경올림픽이 결정됐을 때 북경에서 그 환영 퍼레이드가 열릴 때에도 그때 당시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러면 2001년이나 2002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북경에 있으면서 그 환영 행사하는 거를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크게 퍼레이드 하면서 북경 올림픽이 확정됐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첫 개막식 때 성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룡이다 하고 딱 봤는데 이 성룡이 광동어를 쓰지 않고 북경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 특이하다 그랬어요. 원래 보통 홍콩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어갖고 광동어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북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도 좋아요. 왜냐면은 원래 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하니까 홍콩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북경어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룡이 첫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 북경어로 뭐였느냐? 我是中国人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인으로서 이 북경 올림픽이 결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 새끼 왜 이러나 그랬어요. 이 홍콩인인데 그 정도로 홍콩 사람들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제가 물론 홍콩 사람은 아니지만 홍콩 사람이었다면 그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화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영상 그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저 그때 보기만 했었어요. 그게 인터넷상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막, 그러면서 막 중국을 빠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저 새끼 변했다. 막 이런 생각 했어요. 사실 그 시점부터 제가 성룡 영화를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룡이 97년도 홍콩 하량 이후에, 다시 홍콩 반환 이후에, 성룡이 계속 중국 정부 통치 하에도 승승장구 하면서, 영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홍콩은 누구의 지원을 받은 거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건 중국 공산당 중에 누구의 지원을 받았겠어요? 장택민입니다. 장택민 계열에게 지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판빙빙이가 망명을 할 때 성룡이 도와줬다는 루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룡은 강력히 부인을 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소설을 써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소설이 가능할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저는 그 기사들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을 듣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짜맞춰 보느냐. 판빙빙이는 왕최산의 내연녀인데 장택민 계열의 반대파들이, 즉 시진핑의 반대파들이 시진핑이가 대중무역전쟁에서 계속 실패하면서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내부 엘리트들의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때 장택민 계열의 이 반대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왕최상과 판빙빙 간의 내연관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각종 부정, 부패 비리 사건을 터트리게 유도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언론 매체에 그것이 방송이 나가자 판빙빙이는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로 해외로 도주를 했다. 도주를 했는데 이 도주를 성룡이 도와줬는데 성룡이 도와준 그 배후에는 장택민 계열이 있다. 즉 판빙빙이가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결국은 성룡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LA공항에 분명히 판빙빙의 지문이 찍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중국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빙빙이가 미국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은닉처를 바로 성룡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해요. 그리고 그 알려진 정보를 다시 또 의도적으로 시진핑 계열의 공안에게 던져준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안이 가서 판빙빙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왜 미국에 넘어갔으니까 미국에서 판빙빙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겁나는 게 누굽니까? 시진핑과 왕치산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판빙빙을 잡아서 중국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럼 미국은 만약에 이거를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때 당시에 판빙빙을 잡지 않고 놔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미국 정부 내에서도 판빙빙을 놓아주는 게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시진핑이를 엄청나게 트럼프에게 많은 양보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판빙빙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시진핑이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까이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판빙빙이는 중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나갔다가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썰은 제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성룡의 배후, 그 다음에 판빙빙의 배후 세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 증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예요. 결론은 어쨌든 판빙빙이는 중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왔었죠. 어디 있느냐? 여기 나오죠. 판빙빙은 집에 있다. 107일 만에 소식이 전해졌다 해가지고.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앞으로 판빙빙이는 영화 배우로서의 생명은 끝났답니다.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판빙빙이는 그 정치, 이 권력자들 간의 암투 속에서 제가 봤을 때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뭐 미인 박명이라고 그 속담이 이 판빙빙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판빙빙이랑 같이 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던 중국 여배우들은 죄다 올킬 당했거든요. 그 정도로 판빙빙은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참 한때 시진핑 권력에 줄 서가지고 영화를 누렸었지만 이 여자의 운명이 이렇게 미중 무역 패권 전쟁 속에서 이렇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판빙빙의 운명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났는데 제가 이것과 연결해 갖고 이제 좌파 연예인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97년도에 홍콩이 반환된 시점이 우리나라 한류가 살아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거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모든 영화는 다 중국 영화였, 홍콩 영화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맨날 홍콩 뭐 영웅본색, 첩혈상, 그 다음에 쾌찬차, 성룡이 찍었던 거, 뭐, 그 다음에 뭐 이소룡이 찍었던 정몽원 등등. 제가 거의 뭐 유치원 시절서부터 해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초기까지 모든 영화는 다 홍콩 영화였어요. 사실 아시아 영화는요, 홍콩이 다 일방적으로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아시아의 영화 시장은 홍콩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 홍콩의 영화를 찍는데 뒷배경에는요, 당연히 일본이 있었습니다. 성룡이 찍었던 많은 영화들 있죠? 그 미쯔비시라든가 일본 계열 회사들, 그 제네콘이라 부르, 오데콘이라 부르는 그 대기업들이 다 지원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성룡의 성장은 일본 기업의 후원이 있었어요. 물론 성룡 아까 내가 배신 때렸다고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이 탄탄하게 장악되어 있었었죠. 그랬는데, 홍콩 반환이 되면서 많은 홍콩의 연예인, 감독들이 다 캐나다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담대로 도망가고 망명을 해버리자 홍콩 영화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콩 영화가 죽었을 때 홀로 유일하게 홍콩 영화를 지키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주성치예요. 지금도 저는 팬입니다. 주성치 팬이에요. 주성치가 찍었던 모든 영화는 제가 다 소장하고 있어요. 제가 주성치 영화를 보면서 오늘날의 변태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주성치 영화 한번 잘 보십시오. 특히 그 소린축구라고 있어요. 소린축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과거 자기 그 사형들이죠. 사형들을 모아서 외인 축구단을 만들잖아요. 그 만들 때 보면은 그 캐바레에서 촬영을 하면서 그 돈을 벌었던 그 사형이 있는데 그 사형이 그 공연에다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한테 맥주병으로 대가리 이렇게 막 찍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혹시 볼 수 있는 분 잘 보세요. 중국말 알아듣는 분 보면 거기에 나와요. 자막하고 그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영화 보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배경이 그 주성치가 그 사형을 데리러 갔는데 그 공연하다 실수를 해가지고 그 술 먹던 그 중국인이죠. 그 대륙의 중국인이 바로 그 홍콩의 그 사형을 너희 새끼 이 공연 이따위로 할래 하면서 너 차력사지 하면서 이렇게 맥주병을 대가리에다 이렇게 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때 그 술병이 얻어맞으면서 그 사형이 내뱉은 말이 북경 표준으로 보통화인가 아니면 워팅부동 보통화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때리지 마라 나 중국말 몰라요 막 이런 말을 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내가 정확한 대사 그냥 까먹었어요. 하지만 하여튼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워팅보다 부회쇼 보통화 뭐 베이징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쭉 이게 뭐야? 엔지가 났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뭐야 막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밑에 자막에 그게 안 나오더라고. 그 자막도 또 의식해서 했나 봐. 뭐 여러 버전의 자막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성치 영화에는요 저항의식이 있어요. 그 중국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성치가 찍는 영화를 보면요 홍콩 배우는 홍콩말로 하고요 중국 배우는 중국말로 합니다. 그 중국말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저를 보면서 처음엔 그랬어요. 야, 왜 저렇게 찍었을까?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주성치 영화 시리즈를 쫙 보면서 아, 얘가 의도적으로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저항한다예요. 그거를 말로 하면 매장 나가니까 소심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소심한 저항을. 그래서 그런지 말해도 주성치는요, 뜨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억눌러요. 홍콩 내에서는 인기를 끌지는 몰라도 주성치의 영화가 중국 내에서는 퍼지질 않아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홍콩 영화계를 장악하면서 그 홍콩 영화계가 개박살 나버립니다. 개박살 나온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홍콩 영화를 지원했던 일본 자본, 미국 자본이 돌아선 겁니다. 돌아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유통구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즉 중국 영화가 홍콩 영화가 물론 홍콩 영화지만 사실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 영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콩 영화가 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맨날 중국을 공산당의 프로파간다를 찍는 나팔수 역할로 변해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홍콩 영화 안 보죠? 저도 안 봐요. 요즘 재미가 없어 안 봐.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틈바구니를 뚫고 누가 들어오게 되냐? 바로 한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바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겠는데 서구 문화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일본은 싫어. 홍콩? 자기네가 마구 프로파간다로 영화를 만드는데 판매가 안 돼. 미국? 절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중국 인민들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좀 어떻게 보면은 세뇌, 정신적 개조가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해서는 되지 않고 먹히지가 않아요. 중국 인민들이 보질 않아. 일본 거는 자존심이 상해서 싫고 미국 거 잘못 받아들이면 미국 애들이 막 자유주의를 막 퍼부을 테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한국을 고른 겁니다. 그게 한류의 시작이에요. 그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제가 퀴멧대학교에 있을 때 그 와 있던 중국 교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하버드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막 한류 그런 얘기를 비하하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한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이었다. 너희들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구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파제로서 너희들을 썼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잘났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의 한류가 쫙 퍼지니까 거기에 누가 손을 댄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자본이 우리 한류에 붙습니다. 여러분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다음에 요즘 뭐였죠? 빅뱅인가? 아 방탄소년단 이런 것들 막 올라오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응? 이 좌파인들 맨날 반미하죠? 이게 참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장은 미국의 지원 때문에 된 거예요. 한류가 중국에서 먹힌다는 걸 알고 미국의 헐리우드와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먹히는구나. 중국의 정신개조,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13억 인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 다음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문화만큼 좋은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수만이 하는 SM이라든가 YG 뭐 있잖아요. 그거 박진영이 하는 이런 엔터테인먼트사가 확 성장한 겁니다. 외국 자본이 걔네들 주식을 왕창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떼부자가 되죠. 미국 때문이야. 미국 때문.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연예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키맵대학교에 있을 때니까 2007년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뮤직 드라마가 대략적으로 2006년도가 되게 되면은 점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뮤직 드라마를 잘 보시면 옛날 우리나라 뮤직 드라마가 무슨 노래방에 나오는 맨날 그 있잖아요. 맨날 여자가 길거리 걸으면서 뭐 연예인들 추억하는 그림 존나 촌스러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나오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뭐 손잡고 뭐 나 잡아봐라 이런 거 이런 배경의 뮤직 드라마를 만들던 한국이 갑자기 확 변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웬걸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의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노래가사, 의상, 무대 조명, 그 음악 이런 것까지 재미교포가 하거나 미국인들이 제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한류가 중국에 쫙 퍼지면서 전 중국 인민들이 열광을 하자 미국 애들이 미국의 프로파간다를 한국 연예인을 통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게 압도적으로 지금 퍼져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뭐 황금 시간대 7시에 시청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거를 다 동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불법 복사를 해서 봐요. 밤에 몰래, 마치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몰래 보듯이 USB, 인터넷, 온갖 거를 다 이용해가지고 해적판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서 봐버렸다고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자유의 맛을 본 중국 인민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온갖 압박을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구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미국의 그러한 전략이 성공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자유주의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 트위터 이런 거에 유쿠 이런 거에 보면은 막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한류를 통해서 중국 사람 의식에 자유민주주의가 심어지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에요. 그게 지금 시진핑의 정권을 흔드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미 합동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지를 하고 했건 모르고 했건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은 바로 그러한 수혜를 받아서 오늘날 저기 프랑스, 영국 가서, 미국, 심지어 미국 가서도 막 손은 들고 공연하고 하면은 막 백인들조차 막 열광하면서 와, 오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죠? 그거 다 미국의 덕택인 거예요. 그런데 2라운드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자신네들의 프로파간다가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국 연예인을 빌려서 프로파간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연예계 사업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자본. 그래서 어디 봅시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일단 그 이제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2017년 군함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이제도 많아요. 요즘 여러분 그 보신 아십니까? 그 드라마 보면은 PL에도 중국 제품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냐 신과 함께 그런 드라마 보시면은 거기 중국 주식이 뭐 막 올라가지고 뭐 자기가 주식에 돈 벌었다 이런 내용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 외에도 또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한 그 짜장면집 중국 화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신세계, 전라도의 중국 화교들의 그 깡패 세계들을 만든 영화 이런 것들처럼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거 군함도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중국 정부가 아주 엄청 공을 들여서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죠. 이게 2017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이게 보시면 군함도가 첫날 97만 관객 신기록 해가지고 스크림을 독점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민병훈이라는 좌파 계열의 영화 감독도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대로 미쳤다. 21,068개의 독과점을 넘어 이건 광기다. 신기록을 넘어 기네스북에 올라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 영화관 스크린 2,500여 개. 상생은 기도도 안 한다. 다만 일만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래갖고 이게 뭐냐? 군함도가 스크린이 2,168개가 걸렸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화관이 2,5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2,168개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중국의 자본으로. 나중에 쳐밟는 거예요. 쳐밟는 거. 왜? 여긴 CJ, LG 이런 데가 있잖아요. LG, CJ 대표적인 친중기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LA에서 망신까지 당했죠. 타임스퀘어에다가 이런 그림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제징용된 뭐 노동자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일본인이었어. 그래갖고 스크린 내렸죠. 개쪽당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한국에다가 한국 연예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군함도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 한국의 좌파 우파를 갈라서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게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가지고 박근혜 탄핵 이런 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적폐청산 이런 거. 이런 프로파간다를 이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미 친중 정서를 일으키려고 온갖 프로파간다를 쓰는데 바로 연예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반일 감정 부추긴데도. 그런데 실패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120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려갔죠. 이것도 이 프로파간다를 우리나라 좌파 재미 교포들이 이렇게 공조를 해서 이게 희한해요. 왜 미국에 살면서 반미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공조해가지고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미국에 사는 좌파 재미 교포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했다는데 이것도 배달 사고 있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근데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는요 난징 학살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었습니다. 이게 아사히 신문이에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신문 배달했던 그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100명을 누가 더 목을 댕강댕강 잘 자르나 내기 대회에서 누가 이겼나 이런 것들. 일본 매체에서 일본 애들이 스스로 그 당시에 보도했기 때문에 저는 난징 학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60만 학살인가 30만 학살인가 그거는 오바에다예요. 그건 아니다예요. 그 정도까지 죽이진 않았다. 하지만 난징 학살은 존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 중국인들이 뻥튀기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증거입니다. 중국 자본 텐센트 뭔지 아시죠? 카카오톡 인수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 텐센트들이 바로 CJENM 게임 사업을 지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CJ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카카오톡 하면서 지금 카카오 뱅크까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금융사업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게임업으로 들어와갖고 이 카카오의 게임 있죠? 이런 걸로 들어와서 카카오 시장을 장악하더니 바로 은행도 장악하고 그리고 CJ랑 해가지고 함께 CJ 게임 사업에 지분 투자하면서 나중에 영화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CJ 창투가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로 회사명을 변경을 해요. 그때가 언제였냐? 2014년 4월 17일입니다. 근데 이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이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과의 영화 공동 제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이때 붙어먹습니다. 2014년에. CJ가 우리나라 극장을 얼만큼 장악하는지 잘 아시죠? 여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면서 CJ E&M이 외인 지분율이 1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자본 때문에. 중국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냐? CJ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러면서 우리나라 영화계에 중국의 프로파간다를 넣기 위한 공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PPL 등등 많은 분야에 중국 자본이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의 입맛에 맞는 드라마,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네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뭐 공작이라는 등 각종 영화들을 다 만들죠. 통과할게요. 이것도 이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나라 한류가 뻗치기 이전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그저 국내에 조그만 연예인들이었어요. 그냥 국내에서 한국에서 뭐 오빠 뭐 언니 이러면서 그냥 유명했던 골목대장이었어요. 골목대장. 근데 그 골목대장했던 그 초라했던 연예인들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연예인이 되게 해준 데에는 바로 누가 있었느냐.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미중 그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그 정신, 미국의 이상, 뭐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어요. 사실 좋은 거예요. 사실 그 덕택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민주주의라던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얻게 된 건 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생긴 우리 어떻게 혜택이에요. 근데 중국 인민들에게도 혜택은 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에겐 그게 독이거든요. 독재를 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줄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줄 수 없는데 그게 미국 문화를 통해서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제를 하면서 풀어준 게 한류였는데 그거를 보고 미국 애들이 그 한류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세계적 배우로 키워줬단 말이에요. 마치 성룡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미국에도 가고 프랑스에도 가고 영국에 가서도 이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뭐 아시아계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만 열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백인 흑인들까지도 그리고 뭐 히스패닉까지도 막 열광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진짜 전 인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게 키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영화 배우들 정우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니까 좌파화 되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중국 자금을 받아서 중국 돈에 놀아나면서 그러면서 반미적 성향을 띠는 배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류는. 키워줬더니, 세계적인 배우로 키워줬더니 거꾸로 칼을 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경제, 국방, 외교만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조차도 배신을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나팔수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연예인들은 다 미국의 도움으로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뭐 모르겠어요. 무슨 외제 자동차, 해외 투자한 사업들, 그 다음에 저희 뭐야 뭐 엄청난 럭셔리한 그 집들 이런 것들 다 미국 때문에 얻은 거예요. 어? 기본 생활이. 거기서 플러스 더 해갖고 와인, 샴페인 몇 잔 더 먹겠다고 중국 돈 몇 푼 더 받아서 그것 때문에 돌아선다? 이거는 엄청난 배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통시장 막으면 우리나라 한류가 뻗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이 헐리우드에 진출해가지고 많은 영화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서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 2, 린 퍼시픽, 뭐야,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영화들 많아요. 그 영화 산업들 지금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헐리우드에다가 돈 투자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인 줄 아십니까? 유통구조망을 미국하고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걔들이 그 귀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영화 만든 건 다 실패하고 지금 부도 나서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이 비싼 값에 중국 애들한테 팔았다가 헐값에 다시 매입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한류, 우리나라 연예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 좌파 연예인들, 그리고 거기에 선동된 우리나라의 그 오빠 부대, 그 좌파 오빠 부대, 언니 부대들. 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세뇌돼갖고 김정은 귀엽다는 둥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좌파 연예인들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에 세뇌된 우리나라의 국민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응? 미국은 무역보복, 경제보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계에도 보복을 가할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바로 중국동 몇 푼에 영혼을 팔아가지고 스스로 중국의 개가 돼갖고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고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군함도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모든 영화들이 다 중국의 개가 되는 영화를 스스로 자인하면서 하고 그러한 영화를 만들고 그 표현할수록 우리나라 그 젊은 층들은 개념 있는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보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 무너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한국 안 때리는 거예요. 중국 무너지면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한국 차례예요. 이걸 아니까 더욱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에 붙어갖고 빱니다. 왜? 중국 무너지면 다음에 자기가 죽을 테니까. 그러면서 자발적 친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군함도가 대표적인 폭망 사례죠? 네. 우리나라 연예인들 이러면 안 돼요. 어? 공부를 못해서 연예인을 했으면은 연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연예 영화 잘 만들어서 그냥 부자 될 생각을 하지 왜 공산당 정권의 나팔수가 되려 하냐는 겁니다. 이번 판빙빙 몰락하는 거 봤지요? 우리나라 연예계 연예인들 안 몰락할 것 같습니까?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안 몰락할 것 같냐는 거예요. 응? 전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래서 오늘의 그레이트 게임은 이 판빙빙, 그 다음 우리나라 좌파 연예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몰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가위가 됐으니까 그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처럼 이렇게 돼지가 돼갖고 그 비만과의 전쟁하는 그런 슬픔을 겪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쇼를 하는지 잘 대화를 하면서 이게 더 이상 경제도 많이 무너진 거 다 아시죠? 이 설날이나 추석에 모여서 밥상에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좌우의 갈등이 아니라 이번에 설날을 계기로 해서 추석을 계기로 해서 그 좌우가 화합할 수 있는 아주 따뜻한 밥상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그 한번 바라봅니다. 젊은 애들 지금 불만 많잖아요. 그동안 많이 욕했을 텐데 그게 자신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한번 성토하는 자리를 맞아주십시오.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동안 뭐 이렇게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개새끼 십새끼 욕도 하고 아빠 자식 간에 의절을 했던 사람들도 이번 문재인의 경제폭망, 외교폭망, 국방폭망을 통해서 본인이 그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쪽팔려도 얘기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다 받아줍니다.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따뜻한 추석을 문재인과 김정은 때문에 마련하는 자리를 한번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 녹화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언제죠? 우리 13일 그죠? 10월 13일 14일 날 또 비공개 그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강연에도 그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저 요즘 그 이쪽 정권 애들이 제 계좌라던가 여러 가지 유튜브나 공격해서 저의 그 금전적 어려움을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비공개 강의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셔갖고 절대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느낄 만큼 준비를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가 끝까지 이 투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시간 얼마 끊었어요? 한 시간은 안 했을걸요?